배우 이진욱이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스크린에 이어 SBS 수목드라마 리턴으로 시청자를 만나게 된 건데요. 지난 1년 반 동안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리턴은 도로 위에서 의문의 시신이 발견된 후 4명의 상류층이 살인 용의자로 떠오르고 최자의 변호사와 독고영 형사가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진욱은 독고영 형사 역을 맡아 최자의 역의 고현정과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욱은 2000년대 초 한 제약회사 자양강장제 CF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는데요. CF 모델로 활동하던 그는 2005년 단막극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활동을 넓혔습니다. 그를 대중들에게 크게 알린 작품은 2007년 드라마 에어시티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한류 스타로 거듭났고 2012년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에서 순정남 윤석현을 연기하며 로코 장인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습니다. 2013년 라인 9번의 시간여행을 통해 연기 호평뿐만 아니라 시청률까지 잡았고 이후 스크린으로 발을 넓혔습니다. 스크린 데뷔작 수상한 그녀는 8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표적은 칸영화제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드라마에서 로맨스가 필요해로 안방극장 여심을 사로잡았다면 스크린에서는 뷰티 인사이드로 여성 관객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나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어.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등장한 그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뭐야? 아우 죄송해요. 이후에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리턴으로 2년여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리턴의 시청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1회와 2회 방송은 동시간대 시청률 2위로 출발했지만 3회와 4회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동시간대 1위로 올라섰는데요. 시청률에 이어 이진욱 복귀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일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못된다, 어? 아니 눈이 어떻게 이렇게 초롱초롱해? 우리 오빠 진짜 잘생겼지?